네, 지난 13일, 14일 서울 블루스 페스티벌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저는 그 뭐 자라섬 페스티벌도 있었고 해갖고 또 막 야구도 한창이고 막 그래서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거기가 꽉 찬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만큼 공연장. 블루스 예. 공연을 기다리셨던 블루스 팬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블루스에 특화된 공연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예. 네. 뭐 이정성 교수님이나 네네. 목경이 형님 같은 분이 난생 처음인 것 같다. 아, 블루스 이렇게 블루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막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블루스 공연의 뭔가 대표적인 그런 네. 공연으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여행 갔다 여독에 쩔어 있을 때라 네. 가지 못했지만 정말 다음번에 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런 공연이네요. 오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뭐 연주는 40분 하고 술은 한 4시간 블루스의 본질에 가까이 네, 다가가는 공연이었군요. 네. 네. 선생님이 팬분과 같이 찍은 사진은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블루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블루스 팬들이 블루스 공연에 목말라 있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종종 블루스 페스티벌 있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그 공연 준비를 할 동안 우리 리뷰어 이누 씨는 아일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따단. 아, 예. 아일랜드에 갔다 왔죠. 예. 초록의 나라. 그렇습니다. 예. 얼핏 정말... 보면 네이버에서 만든 나라 같은. 맞아요. 네이버가 마치 아일랜드 브랜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일랜드 그 기념품 판매샵에 딱 들어가면은 초록이죠? 녹색의 향연이에요. 정말 예. 너무 초록초록해가지고 예.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색깔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나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가끔 보시면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가 아메리칸 리그 우승을 했는데 네. 다저스랑 일전을 노리고 있는데 네. 아일랜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렇죠. 이민을 네네네. 와가지고 맞습니다. 좀 아일랜드랑 비슷한 기후를 찾자 그게 보스턴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스턴이 리틀 아일랜드인데 네. 아일랜드 더블린 시내보다 아일랜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때 저기 대기근 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이제 빠져나가고 해서 인구가 안 그래도 네. 사망자도 많았지만 빠져나간 것 때문에 인구가 더 많이 줄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900만에서 400만으로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근데. 많이 갔으니까. 네, 많이 가기도 가고. 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에 줄어든 인구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네, 회복이 뭐 그런 안 상황인 되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보스턴 레드삭스와 또 아일랜드와 이렇게 또 아일랜드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초록 그러니까 강물에다 초록 물감 타고 막 노는 날 있잖아요. 아 그런 날도 있습니까? 세인트 패트릭 데이예요. 아 진짜. 아일랜드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성 패트릭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이름이 다 패디예요. 헤이 패디. 헤이 파데이. 파데이. 발음 진짜. 네. 예, 엄청 발음 네. 살벌하죠. 아 살벌해요. 네. 두블린. 두블린. 어, 네. 야 저스트 스타든 뭐 이런 독일에 왔나? 맞아요. 할아버지들이 네. 펍에서 취해서 화장실에서 대화하는 건 한 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그 일부러 켈트족 말 쓸 수도 있고요. 예, 네, 맞아요. 그 게일릭 그 얘기 막 하잖아요. 네. 게일릭을 막 이렇게 쓰는데 네.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 못 네. 알아들어요. 아일랜드는 또 뮤지션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게리 모스 인리지 네, 유튜. 그렇죠. 시네이드 오코너.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뭐 에드시런까지. 아, 맞다. 네. 예. 사람들이 막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갖고 맞아요. 뭐 이렇게 참 아, 잘... 약간 그 사람들의 민족성도 그렇고 네. 그런 역사에서의 그런 아픈 기억도 그렇고 약간 우리나라 동양의 아일랜드라고 네. 아일랜드 사람들이 네. 한국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어떤 그런 민족성과 역사적인 그런 아픔을 공유하는 나라 아일랜드 잘 다녀오는 동안 선생님 블루스 페스티벌 네. 잘하셨고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앞에 사설을 길게 풀었냐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크지만 할 게 없는 바로 그런 리뷰, 앰프 리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하에서 4층까지 들고 오셨는데요, 체육장 우리 건우가. 네. 그냥 지하에서 찍고 이걸로 할걸 그랬나 봐. 너무 무거워. 정말 예. 무겁죠. 예.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전 세계 120대 한정판입니다. 오호.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사운드긴 할 텐데, 그래도 한정판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고 사운드 한번 훑어보는데 그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티드 에디션 65 트윈 리버브 G1265 85W 앰프인데요. 네. 이게 지금 가격이 할인 적용된 가격이 259만원이네요. 네, 65 트윈 리버브의 120대 한정 제작 라카 트위드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스피커가 젠센이 아니고 셀레스천이 네. 네, 듀얼로 사용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색상이 조금 더 좀 빈티지하고 좀 진한 그런 느낌의 트위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팬더의 베이스맨 스타일의 그릴천을 사용을 했고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트윈 리버브와 사운드의 기조는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냥 약간 좀 더 빈티지한 느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딱 보면은 확실히 트윈 리버브 하면은 저렇게 새까만 저 기존 디자인이 바로 떠오르는데 네. 이렇게 트위드로 해놓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멋스럽고 좋습니다. 네, 그 브루스 페스티벌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예. 저희가 21 밴드가 나와갖고 미국 사람, 미국 밴드, 프랑스 밴드, 스페인 밴드까지 다 나왔는데 많이 나왔네요. 21 밴드. 21밴드가 나왔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게 마샬 앰프랑 저 우리 오렌지랑 네. 복스랑 네. 트윈리버브랑 그렇죠. 또 조그만 브루스 디럭스 이렇게 아. 많이 갖다 놨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 이것만 쓰세요? 그렇죠. 저만 마샬로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가장 그 중에 락킹한 기타리스트가 예, 아니었나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블루스의 어떤 대표라고 할 만한 그런 명인들이 이틀 내내 그 많은 앰프 중에 가장 최고의 선호도를 보였던 게 바로 트윈 리버브다. 뭐 다들 뭐 앰프의 명가고 명기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개를 늘어놨을 때 손이 가는 앰프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역시 블루스는 트윈 리버브다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공관은 CBAH7 4개, CBAT7 2개가 프리앰프에 총 6개가 박혀 있고요. 파워앰프에 6L6 4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하죠. 네. 너무 세요. 그렇습니다. 2채널에 노멀 비브라토 채널이 있어서 비브라토 채널을 거의 보통 꼽고 치시게 될 거고요. 비브라토 채널에는 이렇게 리버브와 비브라토를 구동시키실 수 있는 풋스위치와 함께 리버브와 비브라토를 여기서 디테일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레스천 헤리티지 G1265 스피커 두 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틸트백 틸트백 레그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뻑뻑하네요. 새거라. 네. 완전 뻑뻑해요. 네, 그리고 이게 솔리드 파인. 네, 그렇습니다. 솔리드 파인. 송판으로 만든 네, 송판. 네, 말 그대로 송판이네요. 그렇습니다. 단단한 송판으로 만든 네, 솔리드 파인.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쭉 들어볼게요. 오, 크다. 네. 볼륨 지금 현재 2입니다. 2. 근데 커서 1.7로 1.5로 이게 좀 다크하고 클린톤이 좋으니까 이런 이펙트랑 상성이 기가 막힙니다. 딜레이를 좀 넣고 네, 깨끗한 소리가 나죠. 리볼브를 한번 넣어보시죠. 지금 오, 오. 딜레이도 껐는데 네. 리볼브가 제로일 때는 어떤가요? 제로일 때 이게 3. 네, 바로 항아리로 들어가는군요. 6 최대양 뭐 거의 한 3 정도에는 3. 딱 좋네요. 네. 그 다음에 비브라토 네. 네, 스피드와 인텐시티를 네.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텐시티를 가장 강력하게 해놓으면 빠빠빠빠빠빠빠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렇습니다. 굿굿. 네. 크런치 박스 한번 넣어볼까요?
좋습니다. 딜레이도 살짝 넣어볼까요? 좋습니다. 명쾌하고. 네, 여러분들 뭐 여기에는 그 어떠한 개인을 위한 장치도 없는 앱이니까 그러니까 뭘 항상 네, 항상 크런치 박스 네 등등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를 바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깁슨하고도 잘 어울려요. 네. 희한하게도 클린턴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들부들하니 좋은데. 많이 브라이트 되는데. 네, 브라이트 다시 끄고요. 코러스. 강렬한 개인 사운드를 험버커 기타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네 여러분 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이 팬더에서 그 예전부터 이름 잘못 붙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브라토와 트레몰로를 혼용해서 사용한 건데요. 트레몰로는 여러분들 같은 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네. 장장장장장장. 네. 이게 트레몰로고 비브라토는 네. 아이 이렇게 음이 떨려야 돼요. 피치가 떨려야 되는데. 네. 사실은 여기 달려있는 이게 바로 피치를 떨게 하기 때문에 이게 비브라토여야 되고 비브라토. 얘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는 트레몰로여야 되는 거죠. 되는데, 예. 근데 얘를 비브라토로 해놓고 얘를 트레몰로 유닛이라고 트레몰로 유닛 비브라토 주법. 네. 그렇죠. 그게 진짜 이게 처음에 애초에 말을 잘못 지어놓고 네. 네. 계속해서 네. 그 뭔가 그 잘못 붙인 네. 이름을 답습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실제로는 이게 비브라토, 이게 트레몰로가 트레몰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같이 들어봤고요. 뭐, 이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이 사실 이거는 선생님은 트윈 리버브 기존 모델을 되게 오랫동안 써오셨던 유저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느낌의 차이 좀 더 와닿게 분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이게 더 부드럽고 우렁찹니다. 아. 이게 와, 진짜 더 넉넉하고 훨씬 부드럽습니다. 아, 그 맞아. 부드러운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송판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스피커 윤재에서 오는 건지는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네요. 맞아요. 네, 네 약간의 성향 차이가 있는데 네. 좀 더 부드럽고 네, 소리가 좀 더 우렁찬 네, 느낌입니다. 네. 120대 한정판입니다. 네, 젠센과 셀레스티언의 스피커 차이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예, 브루스 뮤지션 여러분들 너무 트윈 리버브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너무 좋지만 좋은 건 네. 알겠는데 다른 앰프도 좀 사랑해 주시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120대밖에 없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오케이 됐습니다. 네. 120대 중에 몇 개 있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들여온지 모르겠는데 18대 있는 거 아니야? 다 들여온 거 아니야? 사장님이 또 다 가져온 거 아니야? 네, 이게 가격이 단대도 259만 원이요. 이건 뭐 안정적인 정도로 되어 있는 어차피
집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네. 잠시만 뜨면 짜잔 8.8점. 네, 그렇습니다. 8. 네. 그냥 이거 기존 같으면 8.0 주겠는데 이거 예쁘게 생겨갖고 1점 더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이게 지금 가격대도 가격대고 한정 생산이다 보니까 뭐 점수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런 사운드에 약간 기존의 트윈오버랑 차이가 있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팬더의 예쁜 트위드 스타일의 네, 트윈오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앰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너무 예쁘죠? 네, 오렌지의 정말 디자인적인 어떤 그 역량을 보여주는 네, 그런 앰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크러쉬 2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이 입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평균 9점이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 큰 GT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로만 하면 네, 그래, 이걸로만 하면 되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점수를 이걸 약간... 이렇게 봐야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죠. 맞지. 네, 이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보면 아니지. 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되게 안 붙는데 이거. 그렇죠. 아, 이게 매일매일 리뉴얼 되는 느낌?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